이게 우리 셋째 생겼어. 진짜야? 잠깐만 좀만 기다려봐. 이거 프랭크였어. 애기 없어. 그거 아라니 보라니 이걸로 키는 거야. 지야, 네 팀 이미 벌쳤지 시대. 되게 나도 약 제일네서 제일서 벌써. 아따 벌써 우득치대 벌은 차야. 그래서 허락 돌려주고 비시 이놈 약 진행 허율스러스 봐. 되게. 야. 야마르타 ч ямар арга байдлаар одоо жирэмсэн гэдгийг хэлэх вэ гэд бас жоохон санаа бодсон чинь нэг их гоё тийм янз бүрийн гоё гоё санаанууд бол орж ирээгүй л дээ. Гэтэл ямар ч гэсэн манай одоо нөгөө нэг Арам Бурам хоёрын одоо энэ Нирада хэрглэжсэн энэ зарим мэд зүйлс байдаг. Одоо энэ хүүн байгаа. За тэгээд малгай Нира гэх нүх энэ цамц боди өгч тэгээд иймэрхүү юмнууд байгаа соос гэдэг тийм. Тэгээд эднэрийг чой гэжсэн чад ямарчсан нүдийг нь боож байгаа нэг нэгээр таалгаад тэгээд хэлье гэж бодчихъя. За тэгээд утахгүй ч гэсэн уулзцай чадтай хамт блогоо яг эхэлж байгаа юм шиг дахиад ингээд цоо шинээр эхлэх болно. Баяртай. Сайн байна уу? Бид хацгийн гейм хийх гээд бусын гейммирамён нэга нампён нүнэр ирэхэ нампён нүнэр ирэхэ карьо гажгу 당신 손에 물건을 줄 거야. 그러면 당신이 그 물건을 만져보고 다 만져보고 이름만 알려주기만 하면 돼요. 오케이. 간단하죠? 오케이. 오케이. 그러면 시작합시다. 안 보이지? 이걸 썼는데 보이면 그게 사람이야? 잘 이렇게 만져보고 카메라 보이고 보이게 잘 만져보고 뭔지 잘 만져봐봐. 장갑인가? 장갑? 장갑 있는데 손가락이 없어. 보람이 모자? 오케이. 근데 사실 아란이 모자였어. 아란이 모자인데 언제 입었던 모자인 것 같아? 이거 저거 같은데 신생아 모자 아니야? 오. 더 크게 이렇게 열어봐야지 이렇게. 옷이네. 애기요. 위에 옷. 아, 그렇구나. 우유병이네, 우유병. 우유병? 어, 이제 금방 하는 이제. 그래, 그러면 이것도 금방 할겠네. 쪽쪽이. 쪽쪽이. 오케이. 혹시 아빠는 알아. 그럼 이거는 좀 힘들걸? 뭐지?
당신 인생의 복면이 나왔을 거야. 머리핀 같아. 머리핀 같대? 어. 머리핀이야? 그럼 확실하게 답을 줘야지. 몰라. 머리핀. 머리핀? 오케이. 잘못했어. 2번 안 맞았어요. 머리핀인데. 오케이. 이거 마 제일 마지막이야. 손톱. 뚜껑이 있는 것 같은데. 오, 손톱이 많아. 오. 볼펜인가? 못하겠어? 아니야. 볼펜 아닌 것 같아. 테스트기, 음식 테스트기. 우와, 어떻게 알았어? 이거 맞아. 맞아, 테스트기 맞아. 어, 임신 테스트기. 맞아. 임신 테스트기. 오케이. 그러면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일곱 개 중에 두 개만 잘못했으니까 오빠는 되게 잘했다고 생각해 줄게. 그럼 지금 보고 싶어? 응. 이 저번에 그거야? 어. 장난치고? 이렇게 하고? 우리 셋째 생겼어. 진짜야? 또 볼펜으로 근거가 써 있어. 우리 셋째 생겼어? 응. 아들이래? 아들이래? 짜증나. 근데 지금 먹고 싶은 거 벌써 생겼어, 오빠. 뭐? 오빠가 이 아무 어디서든 찾아오겠지? 무조건? 뭐 대한민국에서 뭐 될 수 있으면 다 구할 수 있어. 잘 먹고 싶어. 응? 그 까진 잣은 구할 수 있지. 자기가 까먹은 거. 지금 12월이잖아. 나올 때가 있는데. 안녕하세요. 우리가 지금 어디 있어요? 전부인과. 왜 왔어요? 셋째 보러 왔어요. 첫 인사? 네. 어이 베이비. 여기 보입니다. 보이죠 여기? 네. 요거 애기 집이고, 응? 동그랗고 이쁘게 생겼어요. 어? 애기 크기가 5주. 응? 네. 5주 됐어요, 5주. 네. 예정일이 내년 8월 14일. 오, 네. 15일 날 나면 광복절이네. 뭐 비슷하게 나. 그래요, 또 고생합시다. 아들은 낳아야 되는데. 그러니까요.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이게 피 검사인가요? 응. 지금 몇 주 되셨어요? 5주요. 5주. 네. 이제 초기 검사세요. 여기에 이제 간염이나 뭐 통증 이런 기본적인 검사가 다 들어가요. 어디 나라? 호주? 몽골이요. 몽골? 네. 그래서 첫째가 몽골에서 태어났고 둘째 때는 블로그 못 찍었고 이제 셋째는 태어날 때 블로그를 셋째예요? 찍고 예. 싶어서 엄마 되게 어려 보이는데 어려요. 저도 어려요. 우리 둘 다 20대예요. 이걸 등록을 하셔야지만 우리가 이제 핸드폰이나 컴퓨터나 다 초음파 사진도 볼 수가 있어요. 네. 그래서 꼭 등록 먼저 해주시고요. 그 다음에 이제 나라에서 국민 맘카드라고 이래서 체크카드 60만 원이 나와요. 그거를 먼저 만드시고 이거는 전국 산부인과는 다 쓸 수가 있어요. 이게 뭡니까? 아기에게 힘이 되다.
원래 삼분 철분, 철분, 엽산제 잘 챙겨 먹으라고 하잖아. 한국에서 셋째 나는 거는 애국이래. 애국. 애국자는 뭐해? 잘 챙겨 먹어야지 국자지. 일단 여기까지. 나중에 또 만나요. 안녕. 안녕. 바이바이. 아이 와 와 와. 나의 귀여운 모습을 보여줄까? 하나도 귀여워 보이지 않아. 우리 애기 세 명. 오, 오 마이 갓. 여기 제일 큰 딸. 아. 안녕.